와, 대박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상승이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수도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기도 지표인데요.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 지수가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기준으로 마지막 경기도의 상승은요, 2022년 1월 17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이 52주인 거 아시죠? 무려 74주 만에 경기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입니다. 수도권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1300만 경기에서 상승이라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되네요. 서울에서 강남권의 상승이 출발점이라면 경기권의 상승은 상승 속도를 내기 위한 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아파트 주간 매매 시계열 먼저 볼게요. 다음 KB아파트 전세 동향 전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원 2023년 6월 19일이 가장 최신 발표된 주간 시계열입니다. 가장 오른쪽에요. 전국 매매 변동은 -0.01에서 -0.01로 약한 하락 지속 중입니다. 자, 수도권은 3주 연속 상승 중인데요. 0.01, 0.02, 0.03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분리해서 볼게요. 많이 보셔서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표는 아파트 입주 연차별로 나눠서 매매 지수를 살펴본 것입니다. 흑색은 지수이고 빨간, 파란색 숫자는 이전 주를 기준으로 변동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빨간색은 이만큼 상승, 파란색은 하락입니다. 변동률 수가 클수록 상승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아파트는 신축부터 시작해서 점차 오래된 아파트들까지도 상승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 아파트를 다 합친 걸로 보면 -0.01이었는데 속사정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이번 하락장에서 신축이 많이 하락했고 상승시 다시 신축부터 올라갈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5년 이하 신축을 편의상 5분위 이렇게 부를게요. 20년 초과는 1분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에서는 5분위는 4월 24일부터 일찌감치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4분위는 5월 8일부터, 3분위는 그 다음 주 5월 15일부터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6월 19일까지 지속 상승 중입니다. 5분위 아파트 빨간 숫자를 클릭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0.09, 0.13, 0.17, 0.29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4분위도 +0.16으로 적지 않게 상승 중이고 3분위도 따라 상승 중, 15년 초과 20년 이하 아파트마저도 상승, 보합, 하락을 오가면서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다 합쳐서 보면 +0.03 정도 약한 상승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이내믹한 상황이네요. 5대 광역시는 하락 변동률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상승으로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5분위는 지난주 한번 쉬기는 했지만 5주 연속 상승 중이고 4분위는 2주 연속 상승 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은 5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약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분위 아파트가 힘을 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승 전환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수도권 매매 상황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체 5주 연속 상승입니다. 서울 전체를 연령별로 쪼개보면 2분위는 2주 연속 보합, 그리고 그 외 연령대 아파트는 5주 연속 상승 전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분위 상승폭이 0.23, 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듯 하더니 다시 힘이 약간 빠진 모습입니다. 동북권 분위기 좋네요. 5분위, 4분위는 3주째, 그리고 3분위는 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동북권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입니다. 여러 개라서 보기 쉽게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봤습니다. 위치 참고하시고요. 서부권은 은평, 서대문, 마포구입니다. 전체 상승폭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5분위 0.33 상승, 4분위 0.25 상승으로 상위 아파트가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서남권입니다. 2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중이네요. 서남권은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입니다. 위치는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양천구는 오른쪽 보는 강아지 모양인데 서남권은 왼쪽을 보고 있는 강아지 같습니다. 대망의 동남권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인데요.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매우 비싼 곳이죠. 여긴 비싸서 내가 살 것도 아닌데 관심 가질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의 집값을 끌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동남권의 가격이 상승해야 그보다 저렴한 지역들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기차에서 기관실이 있는 맨 앞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가 많은지 아직도 힘차게 달릴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시장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동남권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면 저기 사는 사람들은 앉아서 몇억 버네, 흥,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기관실이 힘차게 달려나가니까 우리 지역도 곧 달려나가겠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함께 가는 겁니다. 5주 연속 전 연령대에서 상승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 5분위에서 0.26으로 큰 폭 상승했고 3분위에서 0.31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눈에 띄네요. 기관실이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상승이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수도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기도 지표인데요.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가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기준으로 마지막 경기도의 빨간색은요, 그러니까 상승은요, 2022년 1월 17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이 52주인 거 아시죠? 무려 74주 만에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이라니, 수도권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1300만 경기에서 상승이라니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되네요. 서울 강남권이 상승의 출발점이라면 경기권의 상승은 상승 속도를 내기 위한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중위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번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너무 오랜만에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이 좀 되는군요. 경기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경기도의 경부 1권은 과천, 안양, 성남, 군포, 의왕입니다. 5분위 0.36, 4분위 0.15 상승으로 상승폭이 큽니다. 2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입니다. 좋은 데이터입니다. 경부 1권의 위치는 지도에서 파란 형광펜 위치입니다. 경부 2권은 안성, 용인, 수원입니다. 5분위 신축에서 플러스 0.42 상승으로 매우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4분위는 0.22로 높은 수치이고 20년 초과 아파트도 들썩이네요. 안성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용인에서 처인구와 수지구가 크게 상승하고 수원 영통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가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개인적으로 경부 1권, 경부 2권이 상승으로 가야 그 외 경기권이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서해안권의 상승도 눈에 띕니다. 5분위 플러스 0.37, 4분위 0.40 큰 폭으로 상승 중이고 3분위 상승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천,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오산, 평택시입니다. 이것도 주요 도시가 많죠. 상승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성 중에서 동탄, 오산, 평택시는 경부 2권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화성, 광명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시흥, 평택, 안산이 약한 상승 중입니다. 동부 1권 5분위 플러스 0.36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외 분위는 아직입니다.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시인데요. 유일하게 하남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동부 2권은 이천 여주인데요. 신축에서 플러스 0.61로 매우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주시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김포, 고양, 파주시인 경의권은 아직 상승 반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도시 모두 하락 중입니다. 지난번 상승장 때도 그랬고 경기 경북권역보다는 서부권 도시들이 상승 시작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화성, 오산, 평택을 경북권역이라고 봤을 때 말이죠. 경원권은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입니다. 5분위 신축에서 플러스 0.34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인천 5분위부터 2분위까지 안정적으로 상승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구가 가장 상승폭이 크고 연수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이런 순으로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어쨌든 언급한 지역은 이번 주 모두 상승입니다. 여태 안 봤었던 그래프 하나 볼게요. 수도권의 매매 수급 동향입니다. 0에서 200 사이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더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 100을 넘지 못한 관계로 공급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파트 단지 중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매도인보다는 매수자가 유리한 시장입니다. 자, 수도권 매매 시장은 주요 지역들의 상승 불꽃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세 시장도 과연 그런지 살펴볼게요. 최신 KB 주간 시계열입니다. 조사 기준일 6월 19일이고요. 이번 주 전세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수도권이고 대전 동구와 충북 제천이 상승 중입니다. 아파트 전세 증감률입니다. 전국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약간 늘었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전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나 했는데 아쉽네요. 강북권역에서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노원, 중랑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고 종로는 6주째 상승 중입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중랑구의 하락은 동대문구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수도권 전체 입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으로 인한 전세 하락은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남 11개구 전세는 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서울 가격을 이끄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중 강남, 송파, 강동구가 상승 중이라는 점은 좋습니다. 강남구는 4주째 전세 상승, 송파는 8주째 전세 상승 중입니다.
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임에도 힘을 잘 내고 있네요. 6개 광역시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16으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동구의 하락폭이 큰데 두산 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입주 영향인 듯 보입니다. 부산에 올해 입주는 많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이지 못한 전세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매가 하락이 클 정도로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 약간 줄었지만 아직 진입은 이르다고 봅니다. 대구의 주간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 지수입니다. 5분위 아파트부터 가격이 상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매매가만 보면 지금 꼭 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보듯이 전세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대구의 월세 수치입니다. 적지 않은 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매매가만 상승하는 곳은 매입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상승하면서 아래를 받쳐줘야 안정적으로 상승 궤도에 올라타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사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테지만 아직은 이릅니다. 입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라면 선진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대구의 분기별 입주 물량입니다. 아직 사상 최대 물량이 4분기에 남아있는 지역이라 매매가 상승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반대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매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는 것을 지양하자는 말입니다. 인천 전세 지난주와 비슷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가 뛰어나가면 같이 끌려나가는 지역이고요. 지난주에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특징은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고요. 광주 하락폭 약간 줄었습니다. 광주는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로 인허가가 확 줄면서 입주까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락 리스크가 별로 없어지게 된 지역입니다. 단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서 등락폭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대전 0.08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 약간 줄었습니다. 동구와 중구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24년, 25년 약간 물량이 있는데 이 정도 물량은 소화가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량이 더 늘어난다면 보합 및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2년 인허가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늘어날지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아직 동구 하락 때문에 전체적인 하락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쉽네요. 세종은 마이너스 0.03으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중요한 경기입니다. 마이너스 0.04 두 번 나오고 좀 좁히나 했는데 아쉽네요. 마이너스 0.09로 늘었습니다. 수원 전세 진파랑이 나왔는데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등 2, 3분기 수원에 입주가 많습니다. 전세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공원에 만든 아파트인데 토사면이 아파트와 닿아 있어 뉴스에서 자주 보던 아파트죠. 수정구와 분당구가 상승 지속 중이고요. 용인시가 하락 전환했네요. 하남시 6주 연속, 화성시 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안성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안성 자체 물량보다는 인근 평택 물량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오랜만에 보는 0.00입니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하락폭입니다. 원주, 강릉이 하락폭을 확 줄였습니다. 충북은 하락폭이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4로 약간 늘었고요. 현재 월세지수 좋고 전세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만 미래 물량이 많아서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충남 하락폭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3으로 하락이 약간 늘었습니다. 당진 서산에서 하락이 커졌네요. 당장 진입하는 것은 충남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전북 하락폭이 3주 연속 커지고 있네요. 전주와 군산에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주는 그리 입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 없는 지역이고요. 전남은 하락폭이 지난주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지금 진입해서 팔 때쯤 애먹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경북 하락폭 줄어드는 듯 하더니 약간 늘었습니다.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경산의 하락폭이 좀 커졌네요. 4분기에도 한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중산자의 입주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포항 군미도 입주가 많기 때문에 진입은 꺼려지는 곳입니다. 경남은 작년 11월 이후로 전세 하락폭이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부산과 경남권 또한 이렇게 계속 힘내줬으면 합니다. 수도권을 위주로 봤을 때 매매가는 상승 전환이 좀 더 빠른 듯 보이고 전세가는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 전환을 완전히 해줘야 안전하게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닌 듯 합니다. 급하게 치솟던 금리가 오름폭은 많이 줄었지만 내려가진 않은 상태라서 그런 듯 보입니다. 전세 들어갈 때 전세 대출 안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요. 현재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 대출 금리가 큰 차이가 없으니 사람들이 전세 할까 월세 할까 고민하다가 아직은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월세가 더 높으므로 전세를 선택하게 되고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높으면 전세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니까 월세를 선택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선택받게 되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원리죠.
이것까지 설명해드리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 설명된 기사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읽어보시고요. 똑똑한 기자님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2017년 이후로 몇 년간 4%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3년 4월을 보면 5.3%나 됩니다. 아파트 수익률이 거의 상가만큼 올라온 거죠. 이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인데요. 당월 전세대출 금리는 보통 4% 중후반에서 5%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만 따지고 보면 전세가 월세보다 더 좋은 조건 같은데요.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료, 인지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전세, 월세가 거의 비슷한 조건까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비등비등한 상태로 보이네요. 여기서 금리가 좀 더 낮아지거나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면 비용이 더 저렴한 전세를 선택하게 될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저의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식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보유하면 보유세 이런 세금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2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크게 중과됩니다. 그래서 단타 매도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2년 이후 매도를 목표로 합니다. 2년 후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금리가 안정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지역별 공급 물량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사서 금리가 한두 번 인상돼서 가격이 약간 출렁거려도 2년 후 특히 수도권은 높은 확률로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입은 추천하는 바입니다. 전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한 번 더 정리해보죠. 맑은 날씨에 이렇게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물이 끓을 겁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안정적인 매매가 상승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냄비 아래에 불꽃이 3개가 있는데요. 왼쪽 첫 번째 불꽃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중간 불은 전세지수, 세 번째 불은 월세지수입니다. 보통 수도권은 첫 번째 불과 두 번째 불이 힘이 셉니다. 월세는 그리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 2022년 엄청나게 가파른 금리 인상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비와 바람을 뿌리게 됩니다. 태풍이 온 거죠. 기간이 몇 년씩 가진 않지만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고금리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불과 두 번째 불이 매우 작아집니다. 물은 끓지 않고 식어버리죠. 대신 세 번째 불이 위태위태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상승이 가장 큰 상태죠.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비는 그쳤는데 아직 바람이 세고 해가 나오긴 했는데 예전 같지 않고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 중 첫 번째 불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치는 이미 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안정적이진 않지만 상승하는 곳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불인 전세와 월세가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불이 커져도 안정적인 매매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두 번째 불이 커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 경매 낙찰을 통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시면 좋고 매가 하락이 안 나타나고 상승한다면 저렴하게 받은 만큼 수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락폭이 2022년부터 23년 초까지의 하락폭처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된다면 금리가 안정되면서 전세가가 상승으로 턴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매매가가 먼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비싸게 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수도권 같은 경우 올해 내로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를 해두신다면 2년 후 매도 시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전용 면적이 작은 비아파트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매주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고 경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아파트 경매로 내 집 마련부터 소액 투자까지 정규 2기가 곧 개강합니다. 2기는 두 자리 남았네요. 6월 30일 실시간 무료 경매 강의가 진행됩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